과학에서의 관계를 설명하겠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요, 일단 기본 형태를 아셔야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C는 0입니다. 이런 식에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보통 해요. 근이 세 개면 감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차는 감마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알파, 베타. 일단 2차하고 3차를 할게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표현한다. 그럼 그냥 공식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시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A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수분해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주어진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인데 앞에 있는 계수 항상 이 계수 a와 똑같이 이렇게 a라고 임의로 정해서 풀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럴 수가 있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계수 여기서는 2창이죠. 최고창의 계수가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이란 소리야. 그럼 여기서는 A는 1이란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A가 1이면은 이 식을 전개해보자. 정리해보면 X-α, X-β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 A가 1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요, X제곱 뭐가 나와? 전개해봐. 전개하면 뭐가 나와? 알파 x. 알파 x. 알파 x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죠. 또 마이너스 베타 x. 그럼 묶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x로 알파 베타 x.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묶었잖아. 플러스 베타. 그렇죠. 그래서 x 이렇게 합니다. 또 플러스 알파 베타. 그렇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죠. 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알파 1분의 알파 베타죠. 두 근의 곱은 1분의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일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게 편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쓰세요.